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던입니다. 오늘은 미니 4 프로랑 미니 3 프로랑 영상 비교를 하려고 왔습니다. 어저께 밤에 한번 찍었고요. 미니 3 프로랑 미니 4 프로랑 야간 영상 비교를 하고 오늘 새벽에 또 한번 찍었습니다. 가장 날씨가 맑은 점심시간대에 다시 한번 촬영해보고 있어요. 비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서 이 홀더는 그냥 끼고 사용하겠습니다. 프로 폴더를 끼워놓는다 해도 약간의 유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폴더가 있는 상태에서 키셔도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니 4 프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하고 미니 3 프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하고 다릅니다.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는 액티브 트랙도 30프레임에서 되고요. 퀵샷 같은 경우도 30프레임에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니 3 프로는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게 가장 적절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K 30프레임으로 녹화하겠습니다. 그리고 DJI 미니 4 프로는 4K 60프레임에서 액티브 트랙도 되고 퀵샷도 되고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K 60프레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카메라는 오토고 EV 노출값도 0으로 정상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들고 다녀볼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니 3 프로, 미니 4 프로 둘 다 편하게 손으로 들고 갔습니다. 둘 다 카메라가 오토인 상태에서 보면은 조금의 색감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4배까지 확대해 봤습니다. 오른쪽이 미니 3 프로, 왼쪽이 미니 4 프로. 오른쪽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이고 왼쪽이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 있어 보입니다. 길에 있는 돌들의 표면이 느껴지는 건 왼쪽입니다. 미니 4 프로. 카메라 오토의 색상은 보통으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왼편에 있는 미니 4 프로가 색감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런 것은 색보정을 할 수 있다면 별 문제는 안 돼요. 카메라 스펙이 같다 보니까 영상의 결과물은 같아 보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색감 보정이 다른 거죠. 이번에는 사진을 보죠. 사진 옵션은 카메라 오토, 단일 촬영, JPG입니다. 그냥 봐도 왼쪽에 있는 미니 4 프로가 색감이 더 밝은 느낌이 납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4배 확대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미니 4 프로가 선예도, 풀들의 경계가 또렷하게 보이고요. 오른쪽에 미니 3 프로는 블러가 생긴 것처럼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달라고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드론의 짐벌이 성능이 좋지만 사람이 걸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드론은 들고 찍는 것보다 하늘에 나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던입니다. 지금은 6시 19분이고요. 일출 시간이에요. 미니 3 프로랑 미니 4 프로랑 일출 모습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일몰 찍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시간대 드론을 올리시면 찍혀요. 저쪽 하늘이 약 일출 시간에 어떻게 찍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카메라 모두 오토로 찍었고요. 왼쪽에 미니 4 프로가 조금 더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 촬영할 때 알게 된 건데 미니 4 프로의 60프레임과 미니 3 프로의 60프레임은 밝기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미니 3 프로의 60프레임은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색을 처리하는 건 미니 4 프로가 조금 더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불 들어오는 전구의 느낌이 다릅니다. 미니 3 프로랑 미니 4 프로랑 별 차이가 없을 줄 알고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 차이가 보이네요. 미니 3 프로랑 미니 4 프로랑 야간 영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3 프로 영상입니다. 4K 60프레임으로 바꾸니까 확실하게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빛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촬영된 영상을 보면은 충분히 분위기 있고 정말 이쁘게 잘 담깁니다. 4배를 확대했는데도 불편한 거 없이 잘 보입니다. 그 다음은 미니3 프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30프레임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밝기는 올라왔고요. 저기 산 넘어서 빛도 살짝 보여서 산의 모양도 보입니다. 4배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불편함 없이 잘 촬영이 됩니다. 조금 더 밝아진 게 더 좋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1080에 30프레임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왼편이 4K로 찍은 거고 오른편이 1080p로 찍은 겁니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죠? 두 배로 확대했어요. 1080p와 4K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4배까지 가보죠. 4배까지 확대해서 보는데 4K랑 1080p랑 4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4배까지는 아니고 살짝 다름이 보이긴 합니다.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1080p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험한 김에 제가 좋아하는 24프레임까지 해봤습니다. 사실상 드론한테 어울리는 프레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프레임이라 한번 넣어봤어요. 이번에는 슬로우 모션을 한번 알아보죠. 미니3 프로의 슬로우 모션은 1080p 120프레임 하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초에 120번의 프레임을 만들다 보니까 빛을 받는 양이 적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너무나 어두워지긴 합니다. 확실하게 밤에는 슬로우 모션을 쓰기에는 빛이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도 좋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4배까지 확대해 볼 테니까 보시고 쓸만한지는 본인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3의 단일 촬영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JPG 파일하고 JPG 플러스 로우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로우 파일로 하신다면 후보정을 통해서 보다 좋은 색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JPG로만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량도 적고 지금 보시는 정도의 사진이 나옵니다. 저는 영상만 찍다 보니까 사진은 잘 안 쓰는데 사진 또한 충분한 퀄리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미니4 프로를 볼게요. 미니4 프로는 4K의 60프레임으로 모든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K의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미니3 프로랑 다르게 환하게 잘 찍히고 있습니다. 미니3 프로에서는 4K 60프레임으로 했을 때 어두워졌거든요. 이번에는 4K에 30프레임으로 내려보겠습니다. 30프레임으로 내리면 조금 더 밝게 찍힐까 그런 생각에 촬영을 해봤더니 결과는 이렇습니다. 역시 30프레임으로 내리니까 빛을 더 많이 받아서 조금 더 밝게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드는 게 있죠. 1080p에 30프레임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나올지. 재미있게도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을 받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세 개를 나란히 보면은 4K 60프레임 때 제일 어둡고요. 4K 30프레임 때 많이 밝아졌고요. 1080p에 30프레임으로 가니까 조금은 더 밝아졌습니다. 수동 모드로 해가지고 내 입맛대로 맞출 수가 있지만 오토로 사용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슬로우 모션을 보도록 할게요. 4K에 10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분위기는 좋지만 어디까지나 슬로우 모션은 밝은 날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광량이 부족해서 주변이 매우 어둡게 나옵니다. 4배까지 확대했는데 영상이 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1080p에 200프레임이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을 6배를 걸어도 부드러운 영상이 나옵니다. 확대를 4배까지 들어가 볼게요. 밝은 날이 아니라서 주변부는 전부 다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슬로우 모션만을 본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니3에는 없고 미니4 프로에만 생긴 게 야간 모드죠. 야간 모드는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해 봤어요. 확실히 다른 영상들보다 밝게 느껴져요.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비교해 볼게요. 매빅3 야간 모드 때도 얘기했듯이 빛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야간 촬영 불법입니다. 얼마나 잘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서 나쁠 건 없죠.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촬영이고 사진 또한 매우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니3 프로랑 비교해보면 미니4에서는 노이즈 억제력이라고 하죠. 약간 지글지글하게 보이는 거, 그런 게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따로따로 본다면 아마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영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미니4 프로랑 미니3 프로랑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나쁘고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둘 다 충분히 쓸만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TV 사러 갔을 때 뭐 400만원 TV, 200만원 TV 했을 때 같이 놓으면은 400만원짜리가 확실하게 좋아 보인다 라고 하지만 200만원짜리라고 400만원짜리를 각각의 집에 가서 보면은 둘 다 좋은 TV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미니4 프로랑 미니3 프로랑 지금 같이 놓고 봐서 이런 비교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지 따로따로 놓고 본다면은 이 영상 둘 다 정말 쓸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셨고 감사하고요. 미니4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미니4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미니4 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Sunrise in my eyes, just like a new day, a breath of fresh air in my life. I don't know how, don't know why, but I'll be toasting all my life.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미니4프로 에어3에 대해서 영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